와, 진짜 장난이 아니구나. 나랑 인터뷰 좀 할래? 아니, 여기 임신부들을 위한 혜택을 알려주신 로봇 주무관님이 계시다던데 누구시죠? 아, 네, 접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와, 누가 저에게 이런 것을 입히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주무관님의 소행인 것 같아요.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나영이라고 합니다. 어, 혹시 AI이신가요? 네. 오늘은 주무관님과 인터뷰를 해볼 건데요. 네. 아니, 저한테 지금 이 임신부 체험을 위한 이거를 입혀주셨어요. 네. 네. 이거 정확히 뭐라고 하죠? 임산부 체험용 벨트? 벨트. 이게 무게가 어느 정도 돼요? 한 10kg 정도 되지 않을까요? 거의 만삭 때 네. 느껴지는 무게라고 하는데 그거를 지금 저한테 시키시는 거죠? 네. 모자보건팀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가임기 여성이랑 임산부 또 영유아에게 다양한 지원을 해주는 팀이에요. 아니 근데 지금 인터넷에서 네. 들어보니까 네. 아니 신입 공무원 SNL이 임용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아, 저는 2017년에 임용돼서요. 지금 3년 정도 됐습니다. 팀 안에서는 서열이 어떻게 되시죠? 하위, 막내입니다. 아니 그러면 모자보건팀이 딱 네 분이서 네. 하고 계시는 뭔가 이런 모자보건계 어벤져스 같은 맞아요. 그런 느낌인데 네.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중에서는 어떤 사업을 요즘 제일 주력하고 계세요? 임산부들이 많이 오는 팀이다 보니까 산후도우미 비용을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하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산후도우미는 국가 사업이라서 네. 소득에 관계없이 전부 다 지원을 받으실 수는 있지만 네. 저희가 본인 부담금을 최대 90%까지 지원을 해드리는데 그 금액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네. 촬영 전에 미리 네. 여기서 이제 하고 있는 사업들의 팜플렛을 이렇게 쭉 읽어봤어요. 근데 제 눈을 탁 끈 하나의 사업이 있는데 이 두근두근 출산 준비교실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엄마가 임신을 하면 아이를 만날 생각에 심장이 굉장히 두근두근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두근두근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임산부 요가교실이나 모유수유에 대한 강의, 또 출산에 관한 강의를 진행했었는데요. 네. 올해는 저희가 온라인 출산 준비교실으로 진행했습니다. 근데 주모님,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처럼 네. 아직 미혼인데 네. 결혼을 해서 임신을 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을 위한 그런 지원은 없나요? 있습니다. 그 산전검사라고 임신하기 전에 부부 두 분 다 하실 수 있는 검사가 있는데요. 오셔서 이제 피검사를 하는데 그 에이즈 검사나 그 비형 간염 등등 검사를 하실 수 있고요. 검사하시고 저희가 엽산제 3개월치랑 임신 테스트기도 드립니다. 우와, 그렇구나.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네.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신 그런 답변이에요. 지금 팀장님이랑 리허설 엄청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에서 근무하는 최나영입니다. 네. 그러면 준비 안된 질문을 네. 한번 드려볼게요. 네. 주무관님은 미혼이신가요? 네, 저는 아직은 미혼입니다. 혹시 애인의 유무를 밝히실 수 있는지? 아, 요즘 오시는 임신부, 임산부분들이 가장 뭔가 필요로 하는 정책이나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저희는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임산부가 오시면 네. 주스마다 지원해드리는 선물이 있어요. 기형아 검사 쿠폰이나 초음파 검사 쿠폰이나 출산 선물 등등 그런 것을 많이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출산하고 나서 땡! 이건 아니잖아요. 네. 출산하고 나서는 어떤 네. 지원을 또 해주시나요?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은 네. 두 달에 한 번씩
아토피 로션을 지원해주고 또 1년에 20만 원까지 아토피 의료비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또 영양관리라는 그런 난도 있더라고요. 임산부랑 65개월 이하 영유아에게 해당되는 사업이에요. 네. 네, 그래서 영양학적으로 한 가지 이상 빈혈이나 도체중 이 있는 아이들이나 임산부에게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이에요. 저 심각한 저체중에 저혈압에 이것까지 하고 있어가지고 촬영할 때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건강보험료를 보고 제가 판단해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공무원스러운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지원을 좀 잘해주시나요? 아, 네. 예산 넉넉한 것도 있고 조금 부족한 것도 조금 있습니다. 조금 부족한 것도 있는데 아, 그럼 보건소장님께 우리 영상 편지 한번 해볼까요? 아, 소장님. 저 나영이에요. 저희 팀에 많이 놀러 오세요. 화이팅! 놀러 오세요. 그러면은 이 모자 보건팀이라는 게 전국의 보건소에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하필 굳이 보령시가 아이 낳기 좋은 도시인 이유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보령시는 산이랑 바다랑 계곡이 다 있잖아요. 아니 저는 이 질문을 하면 당연히 모자 보건팀 자랑을 한 시간 동안 늘어지게 하실 줄 알았더니 갑자기 산과 바다, 계곡이 있어 아름다운 주무관님도 보령에서 나고 자라셨나요? 태어난 곳은 부산입니다. 부산? 네. 부산 아이가 아마 네 맞습니다. 예. 돼지고기 먹나니 맛있구만. 자 그러면 이 모자 보건팀에 대한 마지막 질문. 보령시에서 아이를 낳은 모든 임산부, 모든 가정은 다 지원이 가능한가요? 소득에 따라서 지원이 달라서 거의 대부분의 가족들이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자보건팀 얘기는 요쯤 하고 네. 이제 최나영 주무관님 파헤치기 할 시간입니다. 아까부터 너무 각 잡고 계셨어요. 그래서 좀 조금 편하게 편하게 내 얘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보령시 공무원이 된 지 3년이 되셨다고 들었는데 여기가 첫 근무지인가요? 원래 직업은 물리치료사이고요. 보령시 의회에서 속기사라는 걸 했어요. 아, 공무원이 되어야겠다. 처음 보건소에 발령받았는데 방문보건팀이라는 곳에서 2년 10개월간 근무했어요. 솔직히 어디가 더 좋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촬영을 하다가 느낀 게 있어요. 주무관이 약간 허영지 닮았어요. 아, 그렇게 말하면 엄청 욕먹을 것 같지만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주무관님이 이 업무를 하면서 제일 뿌듯했던 경험이 있을까요? 그 영양플러스 사업할 때 그 마지막에 종료평가라는 걸 해요. 네. 거기에 끝에 개인적인 그 의견 적는 란에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런 글 적혀있으면 진짜 아 그래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구나. 근데 또 반면에 아 진짜 먹고 살기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으셨나요? 사업하면서 어려울 때는 요새 다문화 그 가정이 많잖아요. 네. 제가 설명을 해도 의사소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그냥 손짓 발짓을 하거나 안 되면은 그 번역기 어플 쓰려고요. 진짜 힘든 점도 많으실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소통이 돼가지고 결국에 도움을 드리면 그것도 그 나름 엄청 뿌듯할 맞아요 보람이 있습니다. 것 같아요. 인터뷰의 막바지에 가면 저희가 빠짐없이 하는 NNC 타임이 있거든요. 질문지에 미리 적어드렸어요. 모자보건팀으로 OMC를 해보자. 근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적힌 대로 안 한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권병일로 삼행시라고 가보는 게 어떨까. 갑자기요? 네. 권총 탕탕탕. 병? 병일 오빠. 일? 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 와! 보령TV 아라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비리비리 비리비리. 와! 엄청
깨운. 와, 근데 이거 진짜 대박 먹어요. 이거를 나만 당할 수 없어. 앞으로 나란히. 네. 자, 오늘 네. 퇴근할 때까지 한번 착용하시고 엄마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